우리가 꿈꾸는 연애의 모든 것. 오늘은 청취자 김우진 씨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. 망상극장 오글주의보. 오늘도 난 이룬 선배와 같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침부터 서두릅니다.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좋아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선배는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나 봅니다. 어? 저기 버스 정류장에 선배가 보이네요. 아, 교복 입은 모습이 왕자님 같아요. 근데 나의 왕자님은 내 이름이나 알까요? 꼬맹아! 어이, 꼬맹이! 어? 네? 저요? 그럼 여기 꼬맹이가 너 말고 또 있냐? 근데 오늘따라... 어머나, 선배가 그 잘생긴 얼굴을 내 앞으로 가져옵니다. 어떡하죠? 화물에서 코피가 터질 것 같아요. 얼굴은 이렇게... 어떻게 이렇게 작은지. 눈도 멋지고, 코도 멋지고, 입술도 멋지고. 정말 남자애들 뺨을 칩니다. 꼬맹이, 정신 차려. 왜 이렇게 멍해? 너 오늘따라... 오늘따라... 뭐요, 선배? 어떻게 더 작아 보이냐? 그러니까 꼬맹이지. 아니라고요. 나 꼬맹이 아니에요. 17살이 무슨 꼬맹이에요. 아, 투정을 부리는 그 순간 내 머리 위에 뭔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. 이게 뭐지? 손? 나의 왕자님의 하얗고 긴 손? 이것 봐. 야, 머리가 내 어깨에도 안 오는데. 꼬맹이 맞지 뭐. 꼬맹이 화났냐? 탕! 아니에요. 화난 것 같은데. 쳇! 아니라고요. 얼굴 빨간데? 칫칫칫! 꼬맹이 귀여운데? 야, 같이 가, 꼬맹아! 아, 역시 선배는 완벽합니다. 긴 다리로 금세 나를 따라잡더니 버스에 올라타는 나의 왕자님. 내 뒷자리에 자리를 잡은 선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립니다. 꼬맹아! 흥, 치뿡! 꼬맹이 아니라니까요. 난 꼬맹이가 좋은데. 이거 먹어. 흥, 치뿡. 웬 사과? 이거 먹고 키 크라고. 많이 먹고 얼른 커서 내 어깨까지 오면. 흥, 치뿡. 어깨까지 오면요? 그러면 나랑. 그때입니다. 저쪽에서 무서운 언니들이 우리를 쳐다봅니다. 폭탄, 왕제수, 여자가 꽝 피어나.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걸 보니 우리 얘긴가 봅니다. 남자가 아깝다. 여자가 혼자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분명하다. 남자가 약점 잡혔나 보다.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어요. 난 못 들은 척하며 괜히 사과를 소리내서 먹었죠. 그때 선배가 갑자기 이어폰을 꺼내들더니 내 귀에 꽂아줍니다. 아침부터 저런 못생긴 애들이 하는 소리 듣지 말고 노래나 듣자. 흥, 치풍. 이어폰을 껴도 들리는 거 어떡해요. 제 기분이 지금 정말 폭탄이고 꽝이거든요. 어떻게 하면 안 들리겠어? 내가 어떻게 하면 네 귀에 저런 소리가 안 들릴까? 이렇게 하면 어때? 선배의 목소리가 선배의 목소리에 올려다본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. 오 마이 갓! 하느님, 이게 꿈인가요? 생신가요? 선배가 그 넓은 가슴팍으로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. 오 하느님, 부처님, 신령님, 예수님, 아우 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들리지? 네. 그래도 내 목소린 들리지? 네. 이제 나 선배라고 부르지 마라. 네? 그럼요? 선배 말고 오빠. 네? 선배 말고 오빠. 어, 네? 뭐라고요?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만요. 선배 말고 오빠. 오빠! 오빠라고!